이거를 구해온 게 이게 아 무릎 보호대인가? 이게 뻘신발. 뻘신발. 아 저거 두 개 저거 두 개. 야 도망와 썰매.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거든. 진짜 3일을 정말 못 일어났어. 아 진짜로 근육통 때문에 다리가 안 움직여. 그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아이템을 좀 인터넷에서 보고 아 요거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지. 운동화 끈처럼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. 실전에서는 저도 처음 봅니다. 지금 안다행에서 썰매 도마를 이용한다. 아 이게 가능할까? 자 나를 따르라. 어디 효과 있어? 자 안다행에서 최초 도입을 합니다. 도마와 썰매 그거 신고 들어갑니다. 오, 오. 성공? 아,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원래 안 신었으면 빠지는 건데 이거를 발견. 언니 뒤꿈치에 가져. 그러니까 이거 똑똑하다 근데. 근데 이거 중심 좀 잘 잡아야겠다. 일단 안 빠져요. 대단하다. 감미가 얼마나 가벼우면 안 눌려. 난 눌리는데. 괜찮다. 오, 이 정도면 효과가 있는데요? 오! 근데 이거 너무 오래 쓰면 안 돼. 아까 빨리 뛰어야 돼, 이렇게. 그래도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에요. 그러네요.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체력 조금 나아요. 이상감지? 왜요? 이거 너무 씨. 아니 어떻게 하면 이거랑 맞나 이거? 아! 넌 이걸 신고도 빠지네. 이거 그런가? 형 우리 거 안 좋아. 이거 대 아 끼어져 우리 거. 잠깐만. 참 우리 거 빠지진 않는데 발이 안 빠져. 그러니까 나도. 아아 엄청나다. 도마 위로 쌓이는구나 갯벌이. 안 빠져 발이. 아 벌써 힘들어. 빨리 와 숯불 집어줘. 지금 못 가. 나 지금 다리도 거지? 빼고 발이 안 나. 발이 안 나. 근데 이게 하는 거야. 발이 안 나. 누가 이거 하자 그랬어. 저런 저 야 빠지니까는 아예 걷잡을 수 없이 전체가 다. 한 번 빠지면 끝이네. 아,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. 브라야, 내가 밟은 곳을 또 밟으면 너무 깊어지니까 새로운 곳을 밟아서 와. 의미 없어 지금 나. 아! 네가 이미 무거워졌나 봐. 내가 무겁다 그러잖아! 아, 잠 지금 발이 안 나와. 이거는 실패작이었어. 왜냐면 나도 좀 생각을 못한 게 인터넷으로 보기만 하고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고 가져왔다 보니까 솔직히 속상했죠. 이거 서울에서부터 들고 왔는데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. 에이씨. 이게 나. 아이 진짜. 풀어. 결국 벗습니다. 아 갯벌 신발 실패. 일단 신발을 벗어. Sorry, bro. 그리고 저게 또 무겁잖아요. 무게까지 더해지니까. 그치, 기어가는 게 나아요. 오빠. 내가 이제 갇혔어. 너도? 그 오빠, 그거 신고 갇히면 발이 안 나와. 황보, 내가 도우러 갈게. 오빠랑 잘 살아. 오빠랑 잘 살아. 누가 누구야? 오빠랑 잘 살아 나왔습니다. 오빠랑 잘 살아. 아니, 30분만 기다리라고. 여기 원래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곳인가요? 지금 약간 짜증났지. 표정이 짜증났어. 바로 나오잖아. 지금 토니 씨 별명이 하나 더 생겼네요. 동생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. 짐 토니. 짐 토니 됐습니다. 짐 토니.